그래서 모든 거 내려놓고 몰라 하고 어떤 판단도 잠깐이라도 좀 멈추고 제발 1초라도 멈추고 여러분의 그 순수한 존재 자체를 직시해 보시라는 어떤 때도 묻지 않은 순수한 나의 본래 모습, 맨얼굴. 이게 맨모습이라고 해서 본래 면목 그럽니다. 본래 얼굴. 자기의 그 민낯이죠. 민낯을 좀 보시라. 가장 판단만 안 하시면 돼요. 그럼 가장 순수한 자신의 모습을 만납니다. 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연습을 안 하시면요. 오염돼 있어요. 생각이나 감정 다 오염돼 있습니다. 언행의 습관들로 다 오염돼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그런데 희망이 있다는 게 놀랍죠. 모른다 하면 청정한 그 자리가 드러납니다. 이게 구원의 기적이에요. 모른다 하면 여러분은 순수해질 수 있다는 게 엄청난 엄청난 때가 꼈어도 엄청난 업장이 쌓였어도 선사들이 그럽니다. 허공을 더럽혀 봐라. 허공을 더럽힐 수는 없어요. 우리 마음이 아무리 더러워져도 참나는 더럽힐 수가 없습니다. 차원이 다른 존재예요. 시공 안에 생각 감정 오가면 더러워질 수 있어요. 더러운 생각, 더러운 감정, 더러운 추잡스러운 어떤 언행을 할 수는 몰라도 그 모든 걸 알아차리는 나라는 현존의 자리. 그 모든 게 일어나는 토대죠. 이 화이트 보드 같은 토대. 화이트 보드를 아무리 더럽힌다고 해도 이 본바탕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걸 안 지웠다고 해도 본바탕은 그대로예요. 지워서 깨끗하다는 걸 보여드린 것뿐이지. 그러니까 생각, 감정, 오감이 난리를 치고 있어도 그 순간에도 이 허공은 더럽혀지지 않는다는 걸 직시하고 계시면 여러분 생각, 감정, 오감과 함께 굴러가고 있어도 참나는 청정하다는 걸 정확히 알아요. 이 모든 걸 알아차리는 자는 청정하다. 의심스러우시면 몰라 해보시면 느껴지시고 그러네 하고 또 살아가시고 그러네 하고 또이 짓을 계속 하시다면 어느 날 이제 이 짓도 귀찮아서 그냥 그래 하고 살아가실 때가 와요. 그냥 그런 거지 뭐. 확철대오는요 그런 거예요. 너무 익숙해서 아유 뭐 그냥 참나지 뭘 뭐가 있어 뭘 어쩌라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또 고민할 이 그런 어떤 이유도 못 찾을 상태. 당연히 그런 거지. 이거는 그렇게 살려고 계속 해야 느껴지시지. 한번 체험으로 그러는 건 아니에요. 왜냐, 한번 체험으로 그렇다면 그렇다는 기억만 있지, 현실에서 깨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깨어 있는 거죠. 지금 깨어 있으면 더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깨어 있고, 계속해서 깨어 있으면 흐르고, 진짠가고 다시 돌아봐도 또그 자리고, 오늘 또 돌아봐도 그 자리고, 내일 또 돌아봐도 그 자리고, 며칠째 돌아봤는데 늘그 자리면, 웬만하면 그 자리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진리를요, 몰아가서 자기가 의심할 수 없게, 자기 생각이 의심할 수 없게 만들어놔야 지혜예요. 여러분 생각이, 아, 의심할 수 없다, 자명하다라고 승복하게 만들어 놓은 게 지혜예요. 그 지혜들을 많이 갖고 계시면, 그 지혜들은요, 살아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깨어 계시면 그 지혜들도 같이 활동해 버립니다. 그래서 판단을 도와줘 버려요. 이게 이제 여러분께 됐다는 거예요.